지금 저기에 제 겨울용 이불 내피를 햇빛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 소독. 원래는 저쪽에 둬야 되는데 제가 저쪽까지 키가 잘 안 닿아서 그냥 임시로 내부에 폼롤러랑 짐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저희가 맥주 짜먹는 거 사고 받은 건데 이 보냉백 엄마 집에 반찬 받을 때 이제 같이 챙겨가려고요. 혹시나 몰라서 아이스팩도 챙겨갈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오빠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한번 운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빠한테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를 챙기고 열렸습니다. 모자를 벗고 해보라 했거든. 주차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를 얼마 전에 구매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문화 같은데 그런 전용 마카예요. 저기 프레임에 그림 그리고 놓을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편 이름이랑 대 이름이랑 이니셜 따서 그렸어요. 저번에 이거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꾸덕하니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레하려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두 개는 기본이고 이거는 살짝 매콤한가? 먹을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맛있나? 두 그릇 각이야. 콘 두고 왔어. 응? 콘. 봐봐. 저요. 잘못 들은 걸까? 빨간 먹을래? 아니라고. 네. 자. 딱 가줄 거 그냥? 아니. 한국장. 그럼 다 줘. 그럼 다 줘. 어른 경찰일 리가 없지. 아니 불난집에 붙일 수 있어요? 속상한 게 그지. 잡힐 때 잡힐 때 안 잡히잖아. 먹고 남겨 그냥. 싹 다 줘. 칼을 겁나 좋아해. 좋아해도 배는 부르잖아. 밥이 아니니까 괜찮아. 빠요. 응? 하루 수백이.
고마워. 조심해. 거울 땄어? 이제 손님 아니라 쉽고 된 거냐? 잘 따지네. 근데 모처럼 이 평화로운 게 많아.